안녕하세요. 쉽고 맛있는 요리 방법을 소개해주는 보령쿡 시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조리기능장 조병숙입니다. 제가 요즘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하는데 몸 생각도 해야 되고 좀 건강한 간식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사연포도로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구미 중 이미인 사연포도는 높은 당도와 맛, 향기가 뛰어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건강식품입니다. 이렇게 건강해진 사연포도로 오늘 어떤 요리하는 거예요? 네, 달달하고 건강한 사연포도로 양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도로 양갱을 만들 수가 있나 보네요. 네네네. 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재료부터 볼까요? 냄비에 사연포도 주스 250g과 한천가루 8g을 넣어 저어줍니다. 그리고 설탕, 물엿, 앙금을 넣고 잘 풀어줍니다. 적당히 풀어준 다음 밤 다이스를 넣고 앙금이 더 걸쭉해지도록 잘 풀어줍니다. 이 정도가 적당한 농도입니다. 이제 양갱틀에 넣어 골고루 편 다음 냉장고에서 굳혀줍니다. 굳힌 양갱을 틀에서 꺼내 접시에 옮겨 담습니다. 양갱에 고명을 올려주고 다시 접시에 옮겨 담으면 끝!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보령산 사연포도로 만든 포도 양갱이 완성됐습니다. 먹어봐도 될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포도 장식도 직접 만들어주시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먹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예쁜데요. 포도 향이 그대로 느껴져요. 와! 이 사연포도의 단맛과 이 상큼함이 그대로 느껴지고요. 네, 이 포도 안에는 그 포도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네. 이 포도산은 피로회복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어린이 아이들한테도 모두 다 충분히 가능한 간식이죠. 맞아요. 이 단맛이 자극적이지도 않고 건강한 단맛이라서 어르신분들도 잘 드실 것 같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갱은 금방 상하지 않거든요. 네.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서 한 15일, 한 2주 정도 냉장 보관했다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더위에 지쳐서 기력이 없을 때 이 포도 양갱을 한 입씩 드시면 활기가 막 솟아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네. 달달하고 탱글한 사연포도는 빵과 찰떡궁합인 새콤달콤한 포도잼, 더위를 싹 날려버리는 포도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음식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높은 당도와 진한 맛이 특징인 보령산 사연포도로 집에서 쉽고 간단한 음식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보령쿡! 그럼 다음 시간에 보령!